아따 뭐 카메라 왜 이렇게 커?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줄여 줄여. 두께는 뭔 자신감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키워놓은겨? 아따 이거 진짜 마스크. 네, 장도영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량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식구님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알았어 산초야. 아 대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코딱지만한 대회 하는데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어우 사람들이 따로 노르니까 미치겠네. 범근아 어서와라 반갑다. 조아영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두번째 8강 경기입니다. 8강 경기는 보다시피 영환도사님하고 준범님하고 치는건데요. 영환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오신 뉴페이스입니다. 예, 우리가 16강 미니 토너먼트를 하면서 뉴페이스 분이 오시는거는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래서 27점 치시는데 에버 검증은 다 했고요. 27점만큼 치십니다. 근데 이래전에 낙지영하고 쳤는데 낙지영이 영환도사님한테 졌어요. 그래서 영환도사님이 일단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이 갑자기 이거 당달러 채팅하는 사람은 또 누구야 이거? 집에서 밥에 물 발라서 김치랑 싸먹어요. 이거 뭔 말이 이거 누구야 이거? 응? 누구지? 공방에 누구니? 네 현재 풀방입니다. 빈 테이블은 없어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광장아 어서와라 반갑다. 아 이거 선글라스 껴야 되네. 와 이거 이야 이거 오 가슴이 요즘 이거 월요일은 원래 휴방이야. 월요일 휴방이야.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카메라 좀 끄겠습니다. 예 잠시만 카메라 좀 끌게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네, 졸빠른 거북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범근아 좀 이따 하자. 범근아 공설명 좀 이따 하자. 방금 당점 좀 제발 나도 제발 좀 쉬는 시간을 좀 줘라. 나 지금 공황장애 오고 있다. 노코멘터리도 괜찮네. 노코멘터리 그림만 그려줘도 되겠네.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얼굴 보면서 하는 게? 두께야 타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몰라 어디 아픈 것 같아요. 몸 상태 안 좋은 것 같아요. 몸 상태 안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하대요 가슴. 여러분들 저 이거 살찌려고 요거 먹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서 좀 할게요.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안 먹으면 버려. 이거 먹고 할게 저. 공 좀만 보고 계십시오. 소리 나니까 좀만 이거 좀만 먹고 할게요. 먹는데 한 3분 걸립니다. 3분. 오늘 점심은 떡국 먹었습니다. 떡국. 아 근데 떡국에 아줌마가 공깃밥을 안 주네. 공깃밥을 줘야지 센스 있게. 공깃밥이 1,000원이었는데 1,000원. 근데 저는 공깃밥이 딱 나오면 진짜 딱 3분의 1은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 못 먹을까 다 안 시켰어. 음료도 한잔 하세요. 음료 여기 있어요. 뉴 프로틴이라고 써 있어요. 뉴 프로틴. 이거랑 먹으면 됩니다. 이거 먹고 제가 여러분들 공살병 살발이 할게요. 이거 해커가 먹으라고 사놨는데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먹어버리려고 제가. 떡국에 굴이 들어간다고? 떡국에 굴이 들어가요? 굴 안 들어가는데 떡국은? 굴 들어간 떡국은 없는데? 저 태어나면서 굴 들어간 떡국은 못 봤는데? 예. 멋지어 오면 될 거예요. 어느 지역이 굴에 떡국에 굴을 넣어? 어느 지역이요? 떡국. 응? 경상도? 아.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굴이 널린 데가 굴떡국이 나오겠지. 그죠? 여러분들 참 떡국에 굴이 떡국은 굴이죠. 떡국은 뭐라고? 에헤이 떡국의 최고는 뭡니까? 떡국. 에? 떡국의 최고는 뭐야? 여기서 최고. 김치야. 다 필요 없어. 김치. 김치야 김치 여러분들. 응? 딱 김치 딱 넣어서 딱 먹으면 마지막에 국물이 어떻게 좀 조금 빨갛게 되지. 이거 딱 마시면 거의 보약이지. 응? 김치. 떡국이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가 맛없으면 맛없어요. 여러분들 떡국이 아무리 맛있어도 김치가 맛없으면 맛없어. 아 저 그렇게는 못 먹어. 저는 머리를 짬뽕해서 못 먹어요. 아, 다 먹었구나.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신기한 건데 거의 100%. 이건 초이스 에라. 초이스 에라. 뒤돌 쳤어요, 뒤돌, 여러분들. 자, 노란공 여러분들 노란공 다이렉트 어려우면 뒤돌 대회전 대회전 여기서 키스 빼고요. (10시) 하면 다 소등해버리죠. 소등하고 정리하죠. 10시. 한 9시 58분 정도 되면은 게임 종료시킵니다. 게임 종료시켜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요. 청소는 아침에 하고. 청소는 아침에 하고요. 지방은 24시라고 들었습니다. 지방은 24시. 자, 노란공. 자, 쥐도를 치는데 길게 치기도 애매하죠. 짧게 쳐야 돼요. 짧게. 단 짧게 치는데 너무 두꺼워서 여기서 한번 출렁거리는 순간 이렇게 길게 빠져요. 여러분들 짧게 쳐야 돼요. 앞돌도 가능하고. 길게 굿샷 굿샷. 아까는 좀 여러분들과 놀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설명 좀 하겠습니다. 공설명. 그죠? 그게 낫죠? 또 놀 순 없잖아. 맨날 놀 순 없잖아요. 그죠? 맨날 놀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들 당구 실력 다 줄어들어. 자, 앞에 공 뒤돌 나오긴 해요. 천재처럼 치면 나와. 천재처럼 치면 나와요. 천재. 그죠? 천재처럼 치면 나오는데, 오, 뒤에 공 보였으면 편하지. 잘 치시는데? 일도 해야지. 돈 벌어야지. 자, 옆돌 여기까지 여러분들. 옆돌. 어우 굿. 자, 아까비 당천님 안녕하십니까. 자, 앞돌 갑니다. 1, 2, 3 1, 2, 3 1접고 키스 조심해야 됩니다. 저 쓰는 큐 정보 네이버에 고리나라고 검색하시고 고리나 들어가서 인피니티 찾아보세요. 인피니티 찾으면 된다. 인피니티. 그게 제 거예요. 인피니티. 키스가 보였고 엎드리지 못하네요. 여러분들 얇게 가면 돼요. 얇게. 여러분들 최대한 얇게 회전 다 주고 긁어요. 긁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게. 1접구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겠죠. 제공이 먼저 옵니다. 이거 못 긁은 거야. 이건 빨라. 이건 뭐다? 내 큐 속도가 빨라가지고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나가면서 쓱 긁어줘야지. 그래야 끌리지. VVIP님 안녕하세요. 자, 노란공 뒤돌 좋습니다. 두껍게 회전 다 주고 치면 돼요. 상단 두껍게 그냥 일적구 이렇게 나가고 제공 1, 2, 3 굉장히 편한 경기입니다. 방송 경기 많이 떨리냐고요? 저는 안 떨리죠. 저희는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떨립니다. 염색했습니다. 가까이 보면 보여요. 당초님 염색했는데요. 대충 해서 대충 우리 눈매가 해줬는데 눈매가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대충 한 번씩만 발라. 한 번씩만 발라. 그냥 그만해 자 이렇게 했어요. 눈매가 너무 피곤해 보이길래 대충 했습니다. 대충. 제가 봤을 때는 한 만원짜리 염색 정도 되는 것 같아. 만원짜리 대충 발랐어. 그냥 이렇게 뭐 김에다 기름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고 끝냈어. 저무겨서 오고. 그래 그래 얼른 가라 펑근아. 그래 그래 내일 일찍 와. 자 노란공으로 자 비껴치기 나오죠. 나오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냥 노멀하게 치면? 잘못하면 노멀하게 치면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래서 잘못 쳐가지고 여기서 키스 날 수도 있고. 아 불안했죠 좀? 오늘 저 쳐야죠. 오늘 매치 있습니다. 일단 뭐가 모르겠어요. 당달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달이 컨디션이 살아나면은 해커랑 저랑 칠 거고요. 해커랑 저랑 칠 거고 당달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거는 지금 일단 당달 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확실히. 자 이번에는 뚜리뱅크 이쪽으로 치기해도 되는데 준범령이 이쪽으로 치는 퀴즈를 잘 못 올 수 있어요. 너무 세게 쳐서 이쪽으로 쳐봤자 준범령은 앞으로 이렇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챗바따님 원래는 이게 딱 맞는 각인데 봐봐. 그래서 플러스 2 치잖아. 거꾸로 쳐버리잖아. 무회전? 그래서 플러스 2 치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나오는데 너무 빠따가 세니까 이런 공이 자기 맥시멈이 안 걸려있는 거야. 3 최대 기록은 3이에요 3 10이닝. 자 그러니까 근데 당달도 병원을 워낙 안 가더라고. 본인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안 가는 거야. 이제 갈 나이가 됐는데. 좋습니다 아주. 자 지돌 좋아요. 저도 그러고 다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까먹을 때가 많죠. 아직 젊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젊다고. 아 형 기다려봐. 만약에 당달 컨디션 안 좋으면 형이랑 나랑 치자. 양깨 형. 형이야 뭐 쉽지 뭐. 형은 쉽지. 형은 어렸을 때부터 쉬웠어. 형은 너무 빈틈이 많아. 형은 너무 빈틈이 많은 형이야. 자 대회전이죠. 이렇게 가면서 상단을 주고 천천히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투에서 회전이 살게 이렇게 속구치면 안 된다고. 이게 속구치면 길어요. 길어. 그러나 감겨서 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굿. 아이고 알겠습니다 당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치기 매우 곤란한데요. 왼손으로 어떻게 좀 얇게 칠 것 같은데요. 이제 회전 조절이 중요하죠. 잘못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코너로 오는 게 굉장히 아 앞돌이 보였네. 그 역전 바리우스. 자 뒤돌 갈 건데요. 이 공을 세워치기 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길 태우는 게 중요하고요. 투쿠션을 이 장축을 태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웠을 때 이 공이 안 돌아가야 돼. 이 두 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야 돼요. 자 태우고 안 돌아가고. 아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아요. 그러나 공은 끝까지 봐야 한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아깨비. 자 그리고 준범령이 좋아하는 대회전입니다. 대회전 쓰리뱅크. 이 형은 세게 치는 공을 더 좋아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길게 잡고 세게 칠 수도 있어요. 여기 잡고 세게 칠 수도 있어. 보세요 여기 잡으면 겁나 길거든요. 겁나 길어 제가 치면은. 근데 세게 쳐버리잖아 일단. 그래서 세게 쳐버린다는 거야. 이런 각에 좀 특화가 돼 있는 거지. 이런 각에.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로크에 힘을 알아야 돼요. 힘 배합. 그래서 세게 치는 공도 잘 채하고 부드럽게 치는 공도 잘 채하면은 당구가 늘어요. 본인의 B샷, B샷 있죠? B샷, B샷은 완벽히 알아낸다. 소연 딸기짱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인의 B샷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죠. 본인의 B샷. 자, 흰공 7만원 공이 별로 없어요. 땡긴다고 하는 건데 이 사이로 빼고 땡긴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요. 애꺼비. 자, 노란 공으로 맞아 있어요. 네, 전주 옆에 김제예요. 김제입니다. 전주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나왔어요. 전주에서. 이거 뒤돌 안 친다고요. 야, 이건 뒤돌이 맞아 있는 건데. 절빠른 거북이님 안녕하십니까? 야, 이건 뒤돌이 맞아 있는데. 뭐 옆돌도 어렵지는 않은데 에라가 좀 있죠. 야, 포지션. 지셔지션 포지션. 모르죠. 저는 전주에 있을 때 포켓만 쳤어요. 포켓만. 잘 몰라요. 서서학동도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몰라. 그 정도로 덕진밖에 몰라. 덕진동밖에 몰라요. 자, 그 과묵이 와버렸네. 과묵아 어서와라. 자, 앞돌 가겠죠? 앞돌 휙. 이분 구질은 돌아가는 구질은 아니에요. 휙 돌아가는 구질은 굉장히 준범용이랑 틀린 구질이네. 부드러운 구질, 강한 구질. 그죠? 자, 이 사이로 뺄 건데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한 번 더 있어요, 키스. 자, 여기는 키스 안 나죠. 근데 갔다 왔다가 키스야. 이거는 여기가 무서워. 갔다 왔다 내 수구랑 키스 날 수도 있고 이적구랑 또 키스 날 수도 있고. 자, 갔다 왔다. 이적구랑 키스. 뭐야 이거. 그 옆에가 왜 꺼져버렸어 갑자기. 모니터가 깜짝 놀랐네. 땡. 좋습니다. 아주. 자, 이번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이로 집어 넣을 건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빗겨 뒤돌로 갈 건지. 사이로 이렇게 칠 거면 차라리 빗겨로 갔어야지. 형제요 누나 둘이요? 누나 둘 저 막내입니다. 막내. 자, 누나들은 다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조카가 3명입니다. 조카가. 제 조카가 3명이에요. 큰 누나 조카 하나, 둘째 누나 조카 둘. 조카가 3명. 네, 당장 요즘 38점 넣고 날아다니죠. 두께님 대대 1년에 20점 됐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예 당구를 못 치고 1년에 20점 친 거면 굉장히 잘 친 거고. 굉장히 잘 친 거고요. 원래 중대 쳤다가 1년에 20점 됐으면은 그건 모르는 거고. 중대 실력이 어느 쪽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큐를 처음 잡고 1년 동안 쳤는데 20점 쳤다. 그러면 굉장히 센스 있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센스 있는 거지. 아니면 당구장에서 살았거나. 조카 신발 사주냐고요? 아유, 조카 선물 주지. 주죠. 이번에 대학교 갔다 가고 선물 하나 줬어요.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 첫째 조카가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선물 하나 줬습니다. 아이고, 이거 세게 치니까 이건 이쪽으로 쳐버려야죠. 발라버려야죠. 그냥 여러분들 이건 발라버려야 돼. 이렇게 이건 발라버려야 돼요. 뒤돌로. 아니면 반대쪽으로 발라버리던지. 엄마. 야, 이거를 뭘 치려고 하는 거지? 또 돌려 세게. 야, 이건 아니다 진짜. 형님 이건 아니네요. 형님. 아, 지렸다 이거는. 아, 이건 나이스다. 나 또 삼지 칠 줄 알았어. 이 형 삼지 치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형 공을 너무, 삼지를 너무 좋아해. 방금 여러분들 얼마나 부드럽게 잘 끌었어요. 이런 스트로크 나와야 돼. 방금 이렇게 스트로크를 쳤어야 하거든요. 이런 공들, 웬만한 공들을. 웬만한 공들이 이런 스트로크 쳐야 한다고. 얼마나 부드러워 방금. 진짜 부드럽잖아. 그죠?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접색인가요? 뒤에 공 접색인가요? 앞에 공 접색인가요? 아, 앞에 공. 애꺼비. 이 전공은 진짜 잘 쳤습니다. 이 전에 옆돌은 되게 잘 친 거야. 오늘 경기도 레전드라고요? 아, 이따 레전드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옆돌 뭐 이건가요? 아,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옆돌 사이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이네 여기서는 옆돌.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빡빡합니다. 이 앞돌은. 앞돌은 조금 빡빡한데 앞돌 가네요. 자, 회전은 원팁. 원팁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원팁. 부드럽게. 아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엄마. 하하. 잘 쳤는데. 잘 쳤는데 아깝네, 이거. 19대 19. 6점 남고 5점 남고. 아, 에보 잘 나오는데. 빡빡한데 여러분들. 빡빡해. 또다시 빗겨로 가나요? 포쿠션으로. 1 접고 1이 날라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1이 날라와요.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두께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이브로님. 네, 어제 염색했어요. 어제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원래 좀 젊게 살 수 있는데, 예, 좀 살아야지. 외모에 좀 신경 좀 쓸게요. 1, 2, 3. 조금 길죠? 옆돌 나왔죠? 옆돌 여기서 뚜깝 해야죠. 준범님은. 자, 여기서 너무 평범하게 쳤다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짧게 친다고 생각했다가 직접 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우지 않으면 돼요.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으면 돼요. 자, 어우, 껍질 나오면, 껍질 나와서 장충 맞출 수 있으면 서비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미니원님 어서와라. 어서와 드림아. 얇게 껍질 여기 땄다. 서비스. 못 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는. 이건 무슨 스트로이야. 다이렉트로 끌어버렸네. 앞돌로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끊어버리네 여러분들. 야, 개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를 직접 당겨버렸어. 여기까지 당겨가지고 촤. 파워 좋으시고요. 덩치값 하시고요. 이런 디테일, 하, 개나이스 쳤다가 이게 뭡니까 형님. 이런 디테일은 쳐줘야지. 아니 그렇게 잘 쳤고. 그럼 이거는 봐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방금 타격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거 부드럽게 쳐야 하는데 이전에 세게 쳤으니까 몸을 한번 풀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참나. 이거 참, 이것까지 쳤으면 상대방 무너졌거든 진짜 여러분들. 근데 쉬운 공을 실수해보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 쉬운 공은 기본 공이 좀 나보다 약하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다시 돌아온다고. 팔대기가 상대방이. 아이고. 그니까 9샷 뒤에 똥샷 나와버린다니까. 그죠? 그잖아.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받으면 꾸중 한번 받아야 하잖아. 아이고. 저는 9샷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똥샷도 볼 수가 없어요. 소량님. 뭘 나를 보는 것 같아. 저는 공 자체가 굿샷이 없어. 그러니까 똥샷도 없다고. 저는 아니야. 저는 노멀해. 스트로크 다. 저는 다 노멀하고 깔끔해. 깔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로크. 깔끔 스트로크. 군더더기 없는 스트로크. 나무랄 데가 없는 스트로크. 그런 스트로크죠 저는. 내가 잘 쳐서 그러지. 메가리야 어서 와라. 내가 잘 쳐서 그런 거야. 그래 원숭아 염색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빠앙 쳐도 되고요. 뒤에 공을 5 쿠션으로 쳐도 됩니다. 뒤에 공 5 쿠션으로 쳐야만 포지션이 좋아요. 아이고 이것도 끌렸죠. 스타트가 끌렸죠. 약간 봐봐 정확하지 여러분들. 스타트가 약간 끌렸어. 그럼 이렇게 된다고. 마지막에 공이 말린다고. 당점을 내려도 여러분들 끌림이 가면 안돼. 밀림으로 가야돼. 밀림. 근데 끌리잖아. 이렇게 끌려버렸잖아. 이렇게 느낌이. 그러면 안되지. 그럼 점점 짧아진다고요. 아 그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메가리야. 나는 이기려고 했지. 나도 5만원 깨겠다고. 내 돈 5만원. 5만원 오늘 찾아와야 한다고. 자 노란공 빵츄레이션 가겠죠. 여기 자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껍게 조금 강하게. 오 더블 그샷 안 맞으면 디펜스 들어가면 포지션까지. 오 이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 옆돌은 치면은 안되겠죠. 왜? 일적구가 요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요리 그냥 날아갑니다. 바로 요리 바로 날아가요. 자 이쪽으로는 보이나요? 이쪽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보인다. 투쿠션을 여기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쳐야 돼요 여러분들. 회전 잡아가지고. 여기 안된다? 이건 마스에 안 찍어도 되는데. 이건 살짝만 들으면 돼. 이 정도. 응? 에레? 마스에 못 찍는데 찍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걸린 거 아닙니까? 마스에 못 찍는데 찍는 척 찍을 줄 안다. 이 표정 아닙니까? 이거 제수처. 그거 많이 안 봤습니까? 못 찍는데 찍을 줄 안다는 그 느낌. 그리고 안 치는 거. 많이 봤죠? 많이 봤지. 그죠? 아, 뜨끔하지. 다 안다고 내가. 폼만 보면 알아. 근데 이분은 치는 느낌이야. 자세가 나와. 자세가 좀 나왔어. 마스에 찍는 자세가 좀 나왔어. 이분은 칠 줄 알아. 자, 원, 투, 아하 아까비. 준범형이 기본공이 조금 약해. 기본공이 좀 다 탄탄해져야 돼. 큰일 났어. 귀신인지 다 알아. 다 보면 알아.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 딱 보면 알아. 스타일 멘트하면 다 알아 그냥. 자 땅 때려가지고 원, 투, 뚜리. 안 맞으면 뒤로. 뒤에 공 보였다고요? 아까비.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착실하게 살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착실하게 살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조금. 아까비. 나 노란공으로 이거 옆돌을 쳐하는데요. 자 일단은 브릿지 자세가 안나오죠 여러분들. 브릿지 자세가 안나오죠. 이때 어떻게 칩니까? 이다마를 이정도까지 겨냥합니다. 이정도까지 겨냥하고 부드럽게 치면 돼요. 이렇게 이만큼 두께를 겨냥해야 돼요. 옆돌을 회전 다 주고 이만큼 두께를 주고 부드럽게 치면은 커브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도 맞아요. 이 정도. 그래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하고 얇게 겨냥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두껍게 겨냥해야 한다고. 두껍게. 더 두껍게 겨냥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커브 생겨가지고 얇게 맞은 거야. 대다이는 그런 거 없어요. 마스의 금지는 없어. 근데 찢어지면 끝나는 거야. 겁나 비싸니까. 그래서 함부로 안 적어놔요 그냥. 어차피 아니까. 찢어지면 큰일 나니까 알아요. 그래서 잘 선택을 안 해요, 초이스를. 이 형 타격이 너무 센데, 공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준범용 공은 타격이 너무 심해. 당점이 너무 밑으로 가요. 당점이.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막 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원래 시원시원해. 스타일이. 이 정도면 잘 친 거지. 마스바달님, 마스비달님, 비달마스, 마스비달, 비달마스님. 20이닝에 15점이면 잘 치는 거지. 막 치는 건 아니야. 어? 오케이? 스타일이 저런 거지, 스타일이. 스타일이 봐봐. 스타일이 강한 것 뿐이지. 들어갔어. 아우, 아깝이. 찢어지면 45에서 50은 나오지? 찢어지면. 자, 1점 남았고요. 4점 남았는데 뒤집기가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안 끝나면 한번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끝나면 기회는 한번 올 것 같아. 여기 길다. 이거 길어. 기회는 한번 올 것 같아. 멘탈이 조금 무너진 것 같기도 하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키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보통 키스 빼면 이렇게 날아가. 여기 밀리고, 공이 밀리고. 아, 좋았어요. 나머지 3포인트. 50 정도에요, 50. 자, 다시 옆돌인데요. 자, 다시 옆돌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옆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약 3분의 1 두께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죠? 자, 집중합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신중하게 이거를 포지션 봐야 하는데, 포지션 봐야 하는데 집중하는 거죠. 집중. 자, 좋습니다. 나머지 2점 바리오스. 이따 쳐야죠. 자, 이거 만약에 쳐가지고 여러분들 공 이렇게 맞았다, 이쪽 면 맞았다, 이쪽 면으로, 그러면 게임 끝날 것 같아. 이쪽 면 맞으면 게임 끝날 것 같아. 자,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준범형이 이 앞에 분한테 신경 많이 쓰였네. 치는 스타일이. 치는 스타일 신경 많이 쓰였어. 액션에 좀 신경 쓰네. 이러면은 당구 가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몸을 흔들어서 그래. 앞에서 몸을 흔들어서 그래요. 시야에 있는데 몸을 움직이니까. 지금 몸을 움직이니까 일어난 거야. 아니야, 이거 내가 딱 눈에 보이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야, 지금. 앞에서 움직이니까 알아달라는 건데 이분이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서로.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지금 짜증날 수도 있는 매너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형도 예민한 거고 이분도 조금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간 거지. 당구가 서로 간 거야. 그래서 보이잖아, 눈에. 움직일 때 일어나고 움직일 때 일어나잖아. 그러면 원래 좋은 거는 멘트 하는 게 좋아요. 멘트 하는 게 원래는 멘트 하는 게 좋은 거야. 자,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이건 멘트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이거는 멘트 하는 게 좋아요. 이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건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당구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번 잘 봐봐. 이런 건 한번 봐두는 게 좋아요. 봐요. 자, 18점째야, 이제. 자, 18점째 가는데 뒤돌이죠, 뒤돌. 뒤돌. 잘 봐요, 뒤돌인데. 자, 엎드립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엎드려요. 그때 한번 보시고. 자, 라인에 걸쳐있어, 이렇게. 근데, 자, 엎드렸죠? 근데, 자, 봐. 움직였죠, 한번. 그러니까 안경을 만지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한번 간 거야. 본인은. 그죠? 여기서 한번 간 거야 하고 촉을 잡은 거야,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요. 또 엎드리는데 봐, 또 갑자기 여기서 움직였어. 그러니까 또 일어나 버린 거야. 야, 또 치려고 했는데 이제 안 움직이니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이 준범령이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공만 봐도 집중을 해야 하는데 시야에 지금 공도 여기도 다 보이는 거야. 눈이 다 보이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이건 집중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민감한 거지. 이 대회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회 가면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 별게 다 있어. 민감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포켓볼은 일어나 버립니다. 포켓볼 같은 거 조금 아는 사람도 일어나 버려요. 일어나고 여기 앉아 버려요. 이렇게 1라인에 서 있으면 1라인에 서 있으면 그냥 일어나서 여기 와 버려요. 이게 제일 깔끔하긴 해. 대회 때는.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만약에 행여나 이런 공이 서요. 뭐 뒤돌 이런 건 신경 안 써. 이런 건 평범한 공은 이런 거는 평범한 공이잖아. 근데 예민한 공. 이렇게 압도를 면을 따야 한다는 거 있죠. 이때 상대방이 내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안 봅니다. 이쪽으로 다른 데 봐 버려요. 시선 회피해 버려요. 근데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저게 서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서로 말하는 게 깔끔해. 당구 매너 스포츠라고 하는데 멘트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죄송한데 저 칠 때는 만약에 1라인에 걸려있으면 좀만 나와달라. 그게 제일 편해. 그게 제일 편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뭐 끝나고 이 얘기 했겠지 서로.